들뜸 눌러 미스트예요. 살짝 피부에 각질이 올라오면서 들뜸이 시작됐다. 그럴 때 뿌려주면은 각질이 슥 들어가네. 그런 템. 누렁이 탈출, 화이트닝 그립. 건조함이 없으면서 되게 부드러운 발림성이면서 자연스러운 듯한데 또 확실한 톤업을 해줄 수 있는 제품. 얼굴 각질 파티 난리가 났을 때 제대로 수정 화장 해줄 수 있는 꿀템. 짜라잔. 여기에 각질 제거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 딱 지워내. 쿠션만 톡톡톡톡 올려줘도 수정은 끝. 내 머리 뽀숑탱. 머리에다가 톡톡톡톡. 치마 기름기 싹 잡아가거든. 드라이를 갓 타고 이제 막 세팅을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머리 위에 장착되어 있는 볼륨핀이에요. 볼륨핀을 안에다가만 딱 꼽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볼륨이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의 꿀템. 안녕하세요. 뷰티 메시지 제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5년차 뷰티 방송인이 매일매일 꼭 가지고 다니는 뷰티 파우치템 10가지로 담아봤어요. 파우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짐가방에는 이 파우치템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도움이 좀 되실 만한 제품들 그리고 진짜 제가 안 가지고 나가면 불안한 저의 찐템만 딱 10가지로 추려왔으니까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템부터 수정화장 꿀템, 이미지 관리템, 매너템 등등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피부 타입과 퍼스널 컬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악건성이에요. 건성 중에 건성이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메이크업을 하자마자 화장이 다 들뜨는 메이크업 하면서 다시 지워내고 다시 화장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기 너무나 좋은 템도 제가 아예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 퍼스널 컬러는 여쿨 걸친 봄웜이에요. 봄웜 브라이트이기는 한데 여쿨락 메이크업까지는 가능한 타입이고 너무 딥한 컬러나 탁기 있는 컬러는 뱉어내는 그런 퍼스널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템은 들뜸 눌러 미스트예요. 정샘물의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계 메이크업 픽서이자 미스트로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정말 안개분사예요. 되게 가볍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뿌렸을 때 뭐가 뿌린 건가? 그냥 시원한 느낌이 지나갔네? 이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 안 가리고 악건성, 건성, 지성, 수부지 분들 다 쓰시기에 괜찮고 피부 광채가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막 꿀광, 기름광, 부담광은 아니고 되게 고급 광채가 올라와요. 화장 다 하고 나서 직후에 무조건 뿌려주고 그리고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딱 방송 들어가기 전에 피부가 살짝 들떠있다. 그럴 때 쫘라라라라 뿌려줘요. 근데 만약에 피부가 좀 심하게 들떠있다? 그러면 그 다음 추천템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친한 언니 그 생일 선물로도 이거 듀오 제품 선물로 줬는데 정말 너무 좋은 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영 가서 테스트라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테스트 가실 때 화장이 너무 잘 먹어 있는 상태보다 살짝 들떠있을 때 테스트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잔! 두 번째 템은 누렁이 탈출 화이트닝 크림이에요. 제가 화이트닝 크림, 미백 크림을 진짜 한 30개는 넘게 써봤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저쪽 트롤리에도 톤업 크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휴대하기 좋으면서 답답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하지만 또 건조하지 않은 그런 화이트닝 크림으로 요즘에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셀퓨전시에서 최근에 신상으로 나온 글래스 스킨 톤업 크림이에요. 이게 핸드크림 바르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방송 다니면서 쇼호스트분들이 물어보시고 테스트해보고 나 이거 사야겠다 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전에 제가 정말 잘 썼던 거는 나인위시스의 그 톤업 바디 세럼 있어요. 아예 이름 자체가 크림이 아니라 세럼이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건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바디 세럼을 다시 바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또 좀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그냥 핸드크림 같고 한 번 발랐는데 한 번 더 발라볼게요. 두 번씩 레이어링 했을 때도 막 뭉치거나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톤업이 좀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한번 레이어링 하니까 확실하네요. 노랗고
뽀얗고 파워웜 같고 파워쿨 같고 이런 느낌으로 다르네요. 제가 이거는 특히 뷰티 방송 들어갈 때 시연을 많이 해요. 얼굴 저는 그냥 지워내고 시연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톤업이 된 상태로 시연을 하는 것과 이 누렁이 손으로 시연을 하는 것과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제가 뷰티 방송 할 때는 꼭 들어가기 전에 손 그리고 팔이 나오는 경우는 팔까지 톤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건조함이 없으면서 되게 부드러운 발림성이면서 자연스러운 듯한데 또 확실한 톤업을 해줄 수 있는 제품. 이게 저는 현재는 1위예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상은언니 마켓에서 이번에 톤업 화이트닝 미스트 를 주문을 했어요. 쿨톤 컬러로. 그거는 제가 써보고 나중에 리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내가 피부톤이 좀 누런 편인데 화이트닝은 하고 싶고 너무 무거운 느낌은 싫고 바르고 나서도 부드러워요. 핸드크림을 바른 딱 그 정도의 느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끈적임도 없거든요. 데이트 갈 때 손이랑 팔이 누래서 신경이 쓰인다. 그럴 때 꼭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얼굴 각질 파티 난리가 났을 때 제대로 수정 화장 해줄 수 있는 꿀템. 제가 바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짜라잔 이거예요. 어잉? 톤업 패드가 들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딱 휴대용 케이스 같죠? 딱 봐도 쿠팡에서도 이런 거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네오젠 패드 구매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건데 이 안에 가득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이 패드가 바로 니들리 데일리 톤업 패드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제 얼굴에 올렸을 때도 한가득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대빵 사이즈예요. 별명이 보름달 패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각질 제거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 에센스가 충분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거의 다 써가는데 원래는 에센스 아직도 에센스 좀 있어요. 에센스 양이 되게 좀 많은 편이어서 휴대용 용기에다가 따로 담아도 촉촉하거든요. 이거를 싹 지워내고 그 남아있는 에센스 살짝 흡수시켜준 다음에 이 물 미스트로 다시 한번 뿌려주고 금방 흡수되거든요. 그 다음에 쿠션만 톡톡톡톡 올려줘도 수정화장 끝. 그냥 직전, 그 직전에 화장 갓 바로 하고 딱 나온 것 같은 피부 상태가 싹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전 방송 전에 1층 메이크업하고 저녁 방송 갈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들뜰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저의 거의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템들이에요. 그럼 제 수정 화장 꿀팁을 보여드릴게요. 휴대용 케이스에 담아놓은 니들리 토너 패드를 꺼내줍니다. 화장한 지 8시간이 지나서 피부 상태를 보니까 역시 약건성답게 화장이 들떠 있어서 말끔히 수정해볼게요. 방법은 진짜 쉬워요. 우선 토너 패드로 화장을 밀듯이 슥슥 닦아줍니다. 들뜬 곳 부분적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남은 토너는 톡톡 흡수시켜주고 물 미스트를 뿌린 다음에 또 찹찹찹 흡수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쿠션으로 발라주면 되는데 이때는 막 미는 것보다는 톡톡톡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그럼 이제 갓 화장한 듯이 깨끗해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물미스트를 한 번 더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광채가 차라라 하고 피부 진짜 좋아 보여요. 평소에 나는 방송인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오전에 우리 회사 갈 때 화장 대충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회사 퇴근하고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는데 피부가 들떠있다. 아 그러면은 그때 화장실 가서 도도도 수정해 주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트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머리 뽀숑탱이에요. 오일컷 헤어 파우더, 노세범 파우더거든요. 우리 머리를 손으로 많이 만지다 보면 금방 좀 떡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비 오고 습한 날은 정말 머리에 기름기가 빨리 생기고 계속 앞머리 만지면서 빨리 기름지고 그런 게 내가 분명히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 안 감은 사람 같은 그때 사용하기 진짜 좋은 건데 어디서 샀냐?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정말 꿀템이에요. 꿀템. 밑에 오일을 싹 잡아줄 수 있는 파우더가 있고 살살살살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 파우더리하게 올라가요. 이 머리에다가 톡톡톡톡 해줘도 허해지지 않으면서 뽀송해지거든요. 이런 가닥머리도 사실 떡짐 현상, 기름기가 잘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요거를 살짝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지나가 줘요. 슥. 제가 이거는 쇼츠로도 올렸었거든요. 쇼츠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기름기 싹 잡아가거든요. 뿌리 쪽도 이런데 살짝씩 톡톡톡톡 뿌리 쪽도 톡톡톡톡 해주면서 드라이를 갓 하고 이제 막 세팅을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주기에 진짜 좋아요. 이 제품은 저는 직장인분들께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이소템 중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품절되기 전에 무조건 겟하세요. 저도 몇 개 더 사오려고요. 이건 제가 차에도 하나 두고 하나 가지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겟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 관리템으로 가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화이트 파우치 갑니다. 여기는 두피 차지 많이 안 하는 것들 위주로 해놨는데 와, 이것도 제가 쿠팡 추천템에서 추천드린 적이 있는 큐티클 네일펜이에요. 뷰티 방송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클로즈업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할 때 이런 손 큐티클까지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솔직히 네일 관리 안 돼 있고 큐티클 관리 안 돼 있을 때는 정말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필수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정말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제 그 트롤리에도 있고 제가 그냥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브러쉬 함에도 꽂아져 있고 파우치에도 있고 살짝 돌려서 아마 사용 방법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렇게 오일이 나오게끔 해서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끝이에요. 제가 악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도 되게 건조해요. 건조한 상태와 반딱반딱하게 광택이 나고 있는 상태는 이 사람의 이미지가 또 달라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큐티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는 제가 뷰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쇼호스트들 심지어 남자 쇼호스트 분들도 저도 한번 발라도 돼요? 해서 이렇게 바르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정말 심지어 저의 남편도 어떤 중요한 미팅을 간다 할 때는 더더욱이 나도 한번 발라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할 정도로 정말 이미지 관리템으로 강력 추천드리고 갖고 다니기도 너무나 좋은 그런 꿀템이에요. 요거는 로즈향이거든요. 향기도 나는 큐티클 네일펜인데 가성비도 너무 좋아서 쿠팡 추천템으로도 소개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템은 잔머리 물러템이거든요. 전에는 나르카의 헤어카라를 가지고 다녔어요. 한통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요번에 제가 새로 바꿔본 게 달리프의 글램스틱 헤어 왁스거든요. 하나는 마스카라 타입이고 하나는 스틱형 왁스예요. 근데 제가 요거 사용을 해보니까 잔머리를 눌러주기에는 얘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떡짐 현상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좀 놀랐어요. 왜냐면 스틱 형태로 바르면서 좀 떡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느 정도 눌러주면서 조금 잡아주는 느낌은 있지만 떡짐 현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 추천을 드리고 제가 참고로 잔머리 펌을 했거든요. 그것도 제가 브이로그 담아오려고 촬영을 해놨는데 나중에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잔머리 눌러줄 때 쓰기에도 되게 좋고 요런 가닥가닥 내려오는 거 요런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요렇게 해서 살짝 쓱 지나가듯이 하고 손으로 요렇게 잡아줘도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앞머리나 잔머리 결 잡아줄 때는 요런 헤어카라 타입이 더 낫기는 해요. 근데 이런 잔머리 눌러주는 거 있죠. 제가 지금 잔머리를 좀 눌러준 상태인데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촬영 시작하기 전에 잔머리를 좀 눌러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옆머리도 눌러주기 괜찮고 특히 뿌리 위쪽으로 막 솟아져 있는 그런 잔머리는 이 스틱형으로 눌러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올림머리를 자주 하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 더 강력 추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달리프 케이스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번에 올영 세일 때 구매를 해서 사실 이건 제가 지금 오래 쓴 제품은 아니에요. 이게 더 오래 썼어요. 근데 요거는 현재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일단 두 가지 같이 보여드리고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만능 펜슬입니다. 이것도 사실 추리고 추려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일단은 립 펜슬. 제가 이런 펜슬 타입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또 제가 자주 쓰는 것만 꼽아놓은 거예요. 원래 하트 퍼센트 립펜슬을 되게 자주 쓰기도 했고 요즘에는 지속력 좋은 립펜슬 중에 요거 우리 대영 원장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노노어 립펜슬 1호 저는 요거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롬앤 립펜슬은 파우치에만 있어요. 왜냐면 정말 급하게 수정하기 되게 좋은 그러니까 지속력이 좋진 않거든요. 근데 발림성이 부드러우면서도 두께감이 딱 중간이에요. 보통 클리오처럼 얇은 그런 립펜슬과 하트퍼센트나 노노어처럼 도톰한 립펜슬보다는 딱 그 중간 정도의 굵기이고 뒤에 이런 브러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 화장으로 휘뚜루마뚜루 하기에는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교살 화장 만약에 빼먹고 나왔다 그러면은 이 눈 밑에 애교살 해주기에도 괜찮거든요. 그런 만능 립펜슬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속력이 엄청 좋진 않습니다. 지속력은 노노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완전 만능 립펜슬인 게 하트퍼센트의 도트온 무드 립펜슬 3호 오트 베이지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코 쉐딩 할 때 되게 잘 써주고 있어요. 밖에서는 솔직히 파우더 타입으로 쉐딩하는 게 쉽진 않아요. 빠르게 휘뚜루마뚜루 하기에는 브러쉬까지 챙겨다니기는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런 스틱형은 코 조금 더 살려주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손으로 쓱쓱쓱쓱 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턱 쉐딩 만약에 깜빡하고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그어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해줘도 끝이에요. 너무 간편하잖아요. 제가 샵에는 가끔 가고 평소에는 제가 셀프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하나씩 깜빡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쉐딩 깜빡했다 그러면 절규! 나 오늘 얼굴 커 보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파우치템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 마지막은 노베브 펜슬인데 이거는 애교살 만드는 펜슬이에요. 근데 여기 뒤에 이 펜슬 자체에 컨실러가 있어서 컨실러 급하게 쓰기에도 괜찮고 코랄 스칼렛 컬러거든요. 8호? 이게 애교살 뿅뿅하게 올려주기 굉장히 좋아요. 제가 또 애교살 템 하면은 쇼츠도 올렸지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노베브 것도 투쿠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코랄 스칼렛이 딱 올렸을 때 여러 단계 거치지 않고 하나만 해도 되게 예쁜 애교살 블링블링하게 올라오는 그런 컬러여서 쓱쓱 발라주기에 좋고 저 한번 살짝 발라주고 갈게요. 자, 이렇게 눈 위로 제가 이미 메이크업을 해놓긴 했지만 그 위에다가 올려줘도 쓱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그냥 쓱 되게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도 만능템으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엔 제가 파우치에서 이미 꺼내서 제 머리 위에 장착되어 있는 짠! 볼륨핀이에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지금 제가 머리에 꼽아놨는데 쇼츠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헤어를 받으면 볼륨이 정말 하루 동안 짱짱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스킬로 되게 잘 해주세요. 근데 제가 헤어를 할 때는 그 볼륨 유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에어랩을 쓰든 고데기를 쓰든 뭐를 쓰든 그래서 이 볼륨핀을 안에다가만 딱 꼽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볼륨이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의 꿀템. 안 하고 나왔다? 파우치에 없이 나왔다? 절규! 그래서 이 헤어 볼륨핀은 정말 저의 필수템이기 때문에 저처럼 헤어 볼륨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력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배려해 매너템인데요. 저를 위한 거기도 하고 제 옆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한데 입에 칙칙 뿌려줄 수 있는 가글을 못할 때 방송 직전에 커피 마시고 텁텁한 상태로 바로 들어갈 때 뿌려주면 좋은 건데 프로즌 피루나 마우스 스프레이거든요. 전에는 닥터풀스의 피치 닥터풀스 너무 예쁜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는데 올영 세일 때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이게 입냄새 싹 없애준다라고 해서 사봤는데 딱 그 청결함을 유지시켜주는 정도? 맵지도 않고 너무 달달하지도 않고 민트 중에서 그러니까 박하사탕 맛이에요. 박하사탕이 민트향이 나면서 살짝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잖아요. 딱 박하사탕 맛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걸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깔끔하게 괜찮아요. 닥터폴스도 저는 괜찮긴 한데 입냄새를 좀 더 잘 잡아주려면은 이 제품이 괜찮을 것 같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을 좀 배려를 하고 싶어요.
싶다라고 하면은 매너템으로 이런 가글 스프레이는 하나씩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방송인뿐만이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평소에 미팅하시는 분들도 갖고 다니시면 너무나 좋을 템. 자, 대망의 마지막 열 번째인데요. 애교살 치트키템이에요. 제가 아까 애교살을 노베브 펜슬로 그려주기는 했잖아요. 이 정도는 과한 메이크업은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로 여러분들도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초 방송할 때는 색조를 좀 많이 덜어내는 편인데 다른 카테고리의 방송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애교살에 블링블링하게 글리터를 올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리퀴드 타입의 블링블링 애교살 데이지크 스타일릿 듀얼 리퀴드 글리터 7호 문수톤 컬러를 쓰고 있어요. 근데 3C 제품도 되게 좋고 여러 브랜드의 제품에서 이런 글리터는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해보시고 맞는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위에다가 살짝 얹어볼게요. 이렇게 아까 코랄 스칼렛 얹어준 상태만 해도 예쁜데 여기에서 쓴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확실히 이쪽은 좀 잔잔한 미세펄이라면 이쪽은 자글자글한 글리터가 올라가 있어서 훨씬 더 애교살이 예뻐 보이거든요. 이쪽은 좀 뽀용뽀용한 느낌, 이쪽은 블링블링한 느낌. 그래서 이거는 제 애교살 치트키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또 여기저기 있습니다. 요 10가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총정리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저의 뷰티 파우치템 10가지 소개가 끝났는데요.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무조건 필수템인데 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쿠션. 쿠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현재는 아르마니 쿠션이긴 하지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뺐고요. 선크림 대신에 쉽게 팔에도 바를 수 있는 선스틱도 있고 핸드크림도 가방마다 달라요.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양치할 수 있을 때는 칫솔치약 제일 작은 사이즈도 들어가 있고 뭐 향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클립스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뷰티 파우치 말고 뷰티 캐리어템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차에서 수정할 때도 쓸 수 있고 완전 메이크업 싹 바꿀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템이니까 나중에 뷰티 캐리어템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뻐질 수 있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뷰티템들 하나하나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Thank you.